조이의 체념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노래 이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어디까지 부를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성인 노래 정도면 잘하는 잘하네. 중국에 중국에 잘해. 아, 얘야.
네. 아, 12번째 마지막 무대를 꾸며준 조이 양 이쪽으로 오십시오. 예. 노래 제목은 체념인데 네. 정말 마지막 무대까지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네, 진짜 예,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. 정말 네. 내가 마지막인데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. 약간 이런 느낌이셨어요. 네. 예, 지금 너무 개운하죠? 아, 너무 더워요. 진짜 최선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이번에 판정단 네 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희승현님. 네. 네,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. 아. 지난번에 레베카 불렀을 때 제가 온몸에 소름이 아. 딱 돋았잖아요. 오늘도 역시 에. 정말 그때 감동이 다시 살아났거든요. 오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레베카로 옥지연을 예. 이겼잖아요. 예. 오늘은 또 빅마마를 또 아. 체념으로 이겨버렸네요. 와. 정말 멋졌어요. 제가 넋을 놓고 봤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연희 씨. 네, 오늘 저 콘테스트 M4에서 아, 정말 대단한 그런 감동을 느끼고 가요.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. 저한테 미소를 준 분께 아, 저는 예, 오늘 좋은 점수 주겠다. 예, 좋은 예, 점수를 드리겠다. 예. 그런데 정말 그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되게 감동이었어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훌륭한 노래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동받다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.